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나무 목사입니다. 10월에 대해서 정말 가을을 느끼고 또 단풍을 볼 준비가 된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또 여행 속의 여행을 가보았습니다. 저희가 50주년 결혼 기념일로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그 안에서 또 작은 여행,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전쟁 중에 그 목회자들을 공산당이 제일 먼저 죽인다. 그래서 멀리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그 장소가 삼성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전설이겠지만은 그 양씨, 부씨, 구씨가 태어난 세 개의 구멍이 있다. 그래서 삼성혈이라 그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삼성열 근처라고 해서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삼성열은 특징이 모든 건물이 옛날 건물로 돼 있고 그리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징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소나무 숲으로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소나무, 제반나무. 오래된 나무라 그런지 그 나무만 봐도 웅장함을 느끼고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내가 태어난 바로 옆에 있는 삼성열을 방문한 것은 또 감격적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38개 주 봉회를 다니고 세계적으로 봉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보는 것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무엇을 보고 다닌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저는 그냥 집회만 준비하고 호텔에 주로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집회 없이 또 50주년 기념으로 마음에 어떤 짐이 없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서 제주도 여행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저희들은 제주 바다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면이 전부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바다는 아름다웠는데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바다색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덕 비치를 보게 되면 마치 주위가 하와이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야자수도 있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다들은 직접 해수욕을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라만 볼수 있는 전망이 좋은 그런 제주 바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함덕 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크루즈 배를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크루즈 배가 한번 거기 들어오려면 몇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게 들어오면 거기서 한 5천 명 정도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수익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특별한 경험은 고래쇼를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래는 그 강에서, 그 바다에서만 보인대요. 다른 데서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를 볼 때도 이 제주를 찾아서 고래를 만나러 갔던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고래를 보려면 배를 타고 4만 원을 주고 나가야 된다는데 우리는 세 사람이 12만 원을 세이브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은 배가 엔진을 틀고 계속 자기를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 고래들은 그 배를 피하고 배는 또이 고리를 쫓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고래쇼를 오랫동안 볼 수가 있었던 건 아주 특별한 제주의 경험이었습니다. 제주 바다와 구름 그리고 하늘 이것은 특별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풍차도 정말 제주만의 독특한 그런 모습이죠. 이 제주는 사방이 바다인데요. 저희가 아주 이 바다를 평생 본 바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바다를 즐기고 왔습니다. 제가 꽃하고 구름 하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아름다운 꽃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여행 중에 사진들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꽃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던 많은 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맨드라미를 보게 됐는데 제가 맨드라미를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마침 맨드라미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알수 없는 꽃들도 많지만 아, 이거는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주도는 아열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습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도 때문에 거기서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억새 꽃밭을 가게 됐습니다. 억새밭이죠. 근데 이 억새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이 자연적으로 제주도 어디 가든 억새고, 그리고 이런 억새들이나 이런 것을 엮어서 그 제주도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억새가 정말 제주도의 효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나 있으니까 사진 찍으러 가게 되고 또 억새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산 일출봉을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산이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나 뒤로나 옆면으로나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요. 성산 일출봉을 제가 즐기고 왔습니다. 또한 성읍 민속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 제주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려오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면서 민속마을로 사람들이 가서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직접 살고 있고 직접 물건을 파는 그런 마을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 민속마을이 그냥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있던 제주도를 재현해 놓은 곳. 그러나 이 성읍 민속마을은 거기 사람들이 그대로 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토속적인 그 집들, 그리고 또한 그 아름다운 꽃들, 돌담,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 외에도, 제주도 그 국제 영어 도시도 가보았고요. 아모레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녹차, 그곳에서 녹차 크림도 먹고, 녹차 빵도 먹었는데, 아주 진한 그 녹차가 들어간 것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해물탕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제주의 그 풍경들,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 아름다운 구름과 하늘, 그리고 항상 구름이 어떤 그 분홍색 같이 이렇게 껴있는, 그리고도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갔다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어떤 일기예보가 예보할 수 없는 그런 날씨, 그곳에서 제주도 말을 이상하게 쓰는 것을 많이 듣고 왔는데요. 갔다 와서 내가 정말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아야 되겠다 하고 또 그림도 그려서 제가 풍경을 남겼습니다. 스케치를 하려고 한국에 연필을 갖고 왔는데 그 옆에 색연필을 몇개 갖고 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색이 분명하지 않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부부가 새 언약을 맺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이렇게 또 진실하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기회를 주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